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5일 새벽 4시에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킹크랩 가격 대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개 경매장 쪽으로 왔는데 세팅만 되어 있고 경매가 시작되지 않아서 화로 경매장 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화로 경매장 쪽에 왔는데 물량이 많이 없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킹크랩이니까요. 여러분의 시간도 아낄 겸 경매 시세는 글로 올릴게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갑각류 경매장 시작 소리가 나서 불이 나게 왔습니다. 먼저 갑각류 선어들부터 경매를 합니다. 같이 좀 보시죠. 러시아산 킹크랩 23,000원 나왔어요. 23,000원. 저 세상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활 랍스터가 키로 만 원입니다. 랍스터. 우와. 물건 실안에 들어왔네. 야, 살아있다. 움직인다. 어? 봐봐, 움직인다. 130번 양호라는 말은 130번 중도메인이 25,000원에 낙찰 받았다는 말입니다. 활 랍스터입니다. 키로에 16,000원에서 13,000원까지 나오네요. 이 가격 미친 가격입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이에요. 와우. 러시아산 활 100에 35,000원 나옵니다. 35,000원. 러시아산 100에 35,000원. 러시아산 활 100개가 35,000원 나왔습니다. 저번 주보다는 좀 많이 오른 듯해요. 얼마 받았대요? 킹크랩을 살려고 자주 가는 중도매인 점포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 14,000원? 아이, 드셔. 14,000원? 제가 먹을 킹크랩이라 원래 잘 안 만지는데 그래도 선어인지라 꼼꼼히 눌러봤습니다. 물건은 빵빵하니 좋네요. 다리 다 떨어졌네. 아니, 키로 쓰면 아직 안 좋잖아. 아, 요것만 그렇지. 다리 붙였잖아요. 단골 가게인데 오늘은 가격이 조금 있는 듯 해서 옆 점포로 이동해 봅니다. 얼마씩이에요? 여보, 쌍둥이도 다 있어. 에? 만원짜리 25,000원. 여기 얼마냐? 15,000원. 여기 만원. 여 15,000원. 그래, 좋아. 장사가 안 돼서 그냥 싸게 사는 거예요. 네? 여또 25,000원. 어? 그냥 거져. 여 15,000원. 누나. 싸다, 싸. 올라와. 자, 이쯤 돼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초보 유튜버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 좋은가? 만원 가져버려. 만원 싹 가져버려. 만원씩 줘버려. 가요.
골라간다. 자, 이빨 골라가. 자, 마음대로 골라가. 알아? 자, 이런 거 한번 봐봐. 자, 이런 거 좋잖아. 오케이. 만원. 좋아, 아플 거 없어. 빵빵해. 안 빵빵해요. 야, 만원 좀 줬어. 만원 좀 줬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영상을 찍을 킹크랩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이렇게 세 마리를 골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키로에 만 원입니다. 세 마리 8.2kg 82,000원 줬습니다. 내일은 이 킹크랩을 리뷰하는 영상을 올릴 겁니다. 살수율도 한번 보시고 맛이 어떤지도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선어 킹크랩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격에 구매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만 고르시면은 활어 못지않은 신선한 선어를 맛있게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세요.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오셔야 이렇게 좋은 물건이 많습니다. 활성도 좋은 A급 하나 섞기 나왔습니다. A급 하나 섞기 키로 정도 나오겠네요. 키로 정도 1kg. 하나사키 화로 13,000원 나왔습니다. 13,000원 가격 미쳤습니다. 활성도 이렇게 좋은데 13,000원이다. 13,000원 하나사키 13,000원 경매가면은 저희가 16,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활성도가 이렇게 좋은 하나사키 16,000원이면 엄청 싼 거죠. 가격이 미쳤어요. 제가 썸네일과 제목에 어그로를 끌었던 장면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미친 가격 나옵니다. 13,000원 나옵니다. 13,000원. 8,000원. 미쳤네. 활 킹크랩, 레드 킹크랩이 키로 8,000원이어서 제가 잠시 욕을 했습니다. 아, 삐처리 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들으셨나요? 만원, 9,000원, 12,000원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활성도 좋은데 만원, 12,000원, 9,000원 합니다. 이 가격 어쩔 겁니까? 와우. 선어를 먼저 사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8,000원짜리 활어 킹크랩을 살 거라고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버스는 이미 지나갔으니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